크러쉬 때. 자, 자신 들어왔죠? 좀 더 가서, 좀 더 가서. 네, 됐어. 그만 밟아. 자, 브레이크 발언 줘놓고. 돌려. 핸들 다 돌려. 클러치 밟아.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빨리 돌려. 이제. 느려. 느려. 그렇게 돌리면 안 돼, 핸들. 네. 자, 시동 걸고. 자, 이번엔 A 코스 갈 거예요. 마지막이죠. 네. 깜빡이 끄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왼쪽 보고, 차 오죠? 그러면 기다려요. 다 보내고 가요. 무리하게 나갈 필요 없으면, 나가면 실격이니까.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핸들 많이 꺾지 말고, 깜빡이 꺼지니까. 엑셀 밟고 3단 60km 구간입니다. 그렇지. 3단까지만 엑셀 밟고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통과. 네. 4단 약간 왼쪽 했죠? 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그렇지. 자, 오른쪽 미리 한번 보고, 오토바이 없죠? 들어갑니다. 자, 엑셀 힘 빼고, 깜빡이 끄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바꿉시다. 그래서 클러치 들고. 아까처럼 쭉 저쪽에 빈 공간. 갑니다. 왼쪽 차오니까, 그죠?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고,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냥 쭉 가면 돼요. 엑셀을 밟지 말고. 50km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없죠? 그럼 엑셀을 잘 밟으면서.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자, A 코스는 차로 변경 없어요. 그냥 쭉 가면 돼. A 코스 이제 쭉 가서 우회전 두 번 하고 유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차로 변경 한번 하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기어 중립. 잘했어요. 궁금한 거 이제 다 해결됐죠? 네, 이제 클러치 2단 넣고 뗄 때만 좀. 오케이. 엑셀 붕 3단 붕 4단 예,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속도 좋고. 너무 빨리 밟지 말고. 여기 미끄러우니까. 그렇지. 네, 엑셀 살짝만 더 밟고. 조금만 더 밟아 봅시다. 오케이. 통과. 그대로 엑셀 힘 빼고. 방금 감점 안 되죠? 그 정도는. 네. 봐줄 수 있어요. 여기가 도로 이게 미끄럽다고. 네. 왜냐면 정선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 그런 거는 봐줘요. 근데 멀리 쓸 수 있는 건 사야 돼. 자, 저 앞에 빨간불이죠? 네. 이거 바뀔 수 있어. 주의해요. 브레이크 발언자. 자, 클러치 들어가고. 바뀌죠, 그죠? 중립.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상태에서 주황색이 들어왔어. 네. 그럼 멈출 수 있죠? 네. 느린 속도니까. 그럼 멈춰야 돼. 통과하면 안 돼. 네. 근데 아까 좀 빨랐잖아요. 네. 빠른 속도에서 요 바로 앞, 이 지금 이 트럭 바로 앞에. 네.
요, 야, 요, 여기, 여기 있죠. 이거 쇳덩어리. 여기. 빨간색, 노란 쇳덩어리. 네. 거기 정지선이 있었잖아. 네. 그때 주황색 딱 들어온 거잖아. 아. 그거는 거의 여기서 바퀴로 봤을 때 대충 2m 밖에 안 되거든. 2m 하면 0.6초면 지나간다고. 그런 거는 쓰려고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건 멈추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멈췄다가는 교차로까지 들어갈 것 같다. 그럼 통과해야 돼. 알겠지? 원칙은 주황색 불에도 정지선 앞에 멈추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딜레마 존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기어 넣고 떼고 이제 엑셀 밟고 트럭 따라가면 돼요.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4단. 어, 기어 잘 넣었어. 그대로 트럭 따라가요. 그대로. 그냥 지금 3단으로 가면 감독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아, 네. 감독관이 네. 4단 넣으라고 시켜. 아. 아니, 안 하면 실격시켜. 어. 필요할 땐 넣으셔야 되고, 네. 어. 엑셀 힘 빼고. 앞차가 가까워지면 엑셀 힘 빼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빨간불 들어왔죠. 본인도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더 줄여.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더. 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그렇지. 이렇게 나눠 바른 거예요. 자, 브레이크 마무리. 기어 중립. 왼발 들어. 앞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본인도 앞차하고 안전거리가 없으면은 브레이크로 가야 된다고. 알겠죠? 안전거리가 있으면 바로 안 가도 되는데, 없을 때는 바로 가야 돼. 트럭도 수동으로 하면 되는데 왜 트럭은 이렇게 해요? 왜? 어쨌든 트럭도 수동으로 바꾸면 되는데 뭐를 이렇게 어렵게 클러치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수동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수동으로 안 만들고 트럭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럭도 많이 나왔어요, 자동으로. 아, 나중에는 이제 클러치 그런 거 없어지죠? 없는 건지. 자, 좀 이따 수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차 멈출 때 우린 직진, 이 차는 우회전, 우린 직진. 엑셀, 붕, 3단, 직진, 클러치 꽉 밟고, 왜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4단 네, 4단. 너무 오로 쏠리지 마요. 옆에 이게, 이, 인도 보드블록 박을 뻔했어요. 네. 브레이크 더 눌러야 돼. 그리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 너무 확 빠른다. 브레이크 힘 좀 빼. 이만큼이나 많이 남았잖아. 또 관서 동결 좀 남겨놓으란 얘기야. 다 줄이려 하지 말고. 자, 2단 넣고. 너무 빨리 들었어. 천천히 내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3단. 너무 빨리 들면 안 돼요. 차를 처음에 굴리려고 힘들어. 내가 그랬잖아. 8km 이상 될 때 다 들어라 그랬잖아. 8km도 안 되는데 다 들어버려잖아. 그죠? 자, 브레이크 발. 차가 굴러가게 해주고 다 드는 거예요.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저기서 우회전 하는 거예요. 우회전 하자마자 2차로 옮길 거예요. 차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지. 네. 사람 없으면 자연스럽게 가면 돼. 항상 직진 신호일 때 우회전할 때 편해. 차가 안 오죠, 직진일 때. 네. 네, 적신호일 때는 어디서 올지 모르고, 그죠? 자, 신호 바뀌었죠, 앞에, 그죠? 이제 바뀔 거야.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 붕, 3단, 여기는 3단으로 우회전해도 돼요. 엑셀 밟고. 사람 없죠? 사람 있으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엑셀. 자, 좌측 깜빡이 켜요. 이제 바로. 켜. 켜. 좌측 깜빡이. 왼쪽 보고.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깜빡이 끄고. 차가 올 때는 바로 이리 들어오면 안 돼요. 빨간불일 때는. 초록불일 때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초록불에 우회전할 때는 바로 들어오고,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할 때는 바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죠? 네. 차가 올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네, 브레이크 살짝 눌러주고, 더 누르고, 네, 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네. 좀 더 브레이크 떼고.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기어 중립. 차의 관성을 잘 이용하면 좋아요. 끝나는 지점이 어디 쪽인가요? 우리 아까 출발한데, 비코스 출발한데. 아, 거기까지 갔네요. 예. 이제 우회전 네. 한번 했고, 이제 우회전 한번 하고 유턴만 한번 하면 돼. 아... 차로 변경이 두 번 있거든요. 아, 여기. 아까 아, 그치, 그치. 아, 거기 끝나는 거예요. 돌고 오른쪽 3차로 섰잖아요. 네. 거기가 끝나는데. 시랑 네. 네. A는 아까 보건소 앞에서 시작하고, B는 네. 맨 처음에 시작했던 데 시작하고, 이림 앞, 이림, 이림동. 네. D는 이제 저기 회사 쪽. 그렇죠, 송탄. 네. 진이산업단지.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지금도 빨리 들어. 지금 덜거리죠? 약간 덜거리죠? 꺼지지, 그 정도는 꺼지진 않는데, 약간 좀 빨리, 한 6km에서 들어버렸어. 좀 더 속도를 붙이세요. 좀 부드럽게. 신호가 짧아. 여기 짧아, 이거. 약 100m 앞, 제한속도. 클러치. 중립. 자, 여기서 똑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아, 네. 왜냐면 B랑 A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가고 오고. 여기 다이소 보이죠? 네. 다이소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2단으로만 가면 돼. 아. 기어변속 가지 말고. 예, 2단으로만 가고. 여기 차로가 지금 두 개죠? 네. 하나, 둘. 여기는 우회전 차로고. 네. 두 개에서 앞에서 세 개로 나눠지는데, 네. 세 개로 나눠지니까 3차로로 바로 들어가도 돼. 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그렇죠. 깜빡이 켜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가 있을 때는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 네. 불법 주정차 없을 때 바로 들어가도 돼.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아, 버스 때문에 안 보이잖아. 네. 근데 버스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들어갔어. 네. 어? 갔더니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네. 이때 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정지해서 우리 출발할 때처럼 중립 놓고 보고 있다가, 네. 안 올 때 가면 되겠죠. 아, 네. 오케이? 예, 네. 그렇게 하면 돼. 한번 바로 3차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만약에 불법 주정차 있으면 멈추면 돼요. 네.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신호는 걸리게 돼 있어. 계속 차가 올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당황하면 안 돼. 침착하게 내가 대처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감점 안 먹어. 내가 들어간 차가 있어서 불법 주차가 있다 해서 감점 먹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당황해서 실수해버리면 실격되기도 하고 감점되기도 하잖아. 근데 당황 안 하고 침착하게 하면 감점도 안 먹고 실격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육할 때 빵 했죠? 그런 거 당할 필요 없는 거야. 네 빵 해라. 네 답답하지 내 답답하냐. 떠온 놈이 뭐 우물을 파는 거지 뭐. 그러니까 떼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들면 돼. 엑셀 살짝 밟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버스도 들어가네. 아, 불법 주차 천천히, 천천히, 스탑. 이렇게, 그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천천히 가는 거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클러치 밟고, 스탑. 더 가면 안 돼, 스탑. 예, 중립 놓고. 쭉 넣고 기다려. 이거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좌측 깜빡이 보고 있다가 네. 왼쪽 봐봐요. 네. 왼쪽 봐봐. 네. 저 걸렸잖아.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이제 출발. 2단 넣고. 자, 아, 그냥 간다. 그냥 가면 가도 돼. 깜빡이 끄시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안 올 때가 있잖아. 네. 그때 가면 되는데. 속도 올리면 안 돼. 어리게 보고요. 30m 올리면 감점이에요? 실격이야. 아 진짜요? 이대로만 가요. 이대로. RPM 2000 안 넘게. 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들어왔는데 불법 주차가 있다. 당하지 말고, 네. 앞차랑 너무 붙으면 안 돼. 그죠? 내가 꺾어야 되니까. 네. 앞에 공간을 띄워놔야 돼. 그죠? 네. 이해됐죠?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자, 브레이크 다시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2단이니까 상관없어요. 2단은 출발 기어니까, 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클러치 다시. 자, 브레이크. 다시 브레이크 떼고.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핸드폰도 빨간불 바뀌었죠? 신호 바뀔 수 있어. 엑셀 살짝 밟고, 바뀌었죠? 그럼 저 앞에 멈추면 돼.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스탑. 기어 중립. 자, 여기서 쭉 가다가 오른쪽 3차로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우회전하고 유턴하면 끝나는 거예요. 3차로로 지금 가는 이유는 어차피 우측 해야 되니까. 그치, 어차피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끝차로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옮기려면 힘들잖아. 차가 많을 때 옮기, 그렇잖아. 미리미리 옮기는 거야. 나중에 올라가, 초보 때는 미리미리 옮기는 게 좋겠죠. 직진만 된다라면. 직진만 된다면. 제가 원래 학원 안 다니고 땄었는데, 용인 가서. 아, 용인 기능을? 네, 필기랑 기능. 그 기능 일부러 쉴 때 했거든요. 뒤쪽으로 수 없을 때. 아, 그 50m 직진. 한 세 달 전인가? 네. 그래서, 도로주행은 이제 뭐 또, 그냥 엄마 차 같은 걸로 이게 좀 간만히 키고 따야 되겠다 했는데, 해보니까 어렵지. 힘들지. 학원 다녀야 되지. 2종은 독학이 가능한데. 1종은 느낌을 알아야 돼. 클러치 감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 트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트럭으로 공태에서 연습을 많이 해본 몰라도. 용이는 길을 모르니까. 그렇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학원이 속편하고. 아니면 2종 가고 나중에 1종 필요하면 대형을 따면 되는 거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운전면허에.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엑셀 밟고, 붕, 3단,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보고, 이렇게. 여기는 깜빡이 켜야 돼요. 깜빡이 끄고, 4단. 그리고 시험 볼 때 속도 유지 과제라는 게 있어요. 속도 유지 과제 5점짜리예요. 가다 보면 각 코스마다 차가 안 막히는 구역에서 감독관이 이 버튼을 눌러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60까지 올렸다가 엑셀에서 힘을 빼요. 그러면 5초 동안 50 유지가 되거든. 그럼 감점 없어요. 자, 지금 해볼게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엑셀 힘 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5초 동안 50 유지되거든. 이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점을. 속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능력을 보는 거야. 네. 점수 높은 건 아니고 5점짜리야. 그거 할 때 속도를 너무 올려서 70까지 올리면 안 돼. 그 실격돼요. 50 이상만 올리면 돼. 55km만 되면 돼. 알겠죠? 자, 천천히. 예,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줄이고. 자, 4단으로 우회전하면 안 돼요. 속도 줄이고. 더 줄여. 자, 클러치 밟고 3단. 여기 3단 정도. 여기 아니면 하잖아요. 그죠? 클러치 들고. 엑셀 안 밟아도 이대로 돌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위험하지 않다. 그럼 3단으로 우회전해도 돼. 끝으로 넘어가지 말고. 풀고.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넘겨. 자, 4단 넣으세요. 4단 넣어요. 깜빡이 천천히 끄세요.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엑셀 밟고, 자, 깜빡이 끄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여기 유턴 아니에요. 신호 빨간불이죠. 아까 왼쪽 쏠리지 말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합니다. 좀 더. 스탑. 그렇지. 어우, 좋아요. 기어 중립. 에헤이. 손부터. 기어 빼요. 기어 빼. 맨발 들어. 이게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손부터. 멈추면 손. 네. 발이 아니라. 얘 먼저 들면 안 돼. 중립을 하고 팍 떼도 되거든요. 그렇죠. 클러치 밟아봐, 지금. 팍팍 밟아봐. 네. 상관없잖아. 네. 그죠? 네. 상관없잖아. 자, 출발. 클러치 밟고. 2단. 엑셀 밟고. 3단. 4단 안 놔도 돼요. 어차피 유턴할 거니까 약간 왼쪽으로
벽 겁내지 말고 선발 봐도 감점이야. 천천히 빨리 갈 거 없어. 요 정도만 가. 40으로만. 좌측 깜빡이 켜고.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마요. 느긋하게 해요. 자, 여러분 왼쪽 들어갑니다. 이제 눈 다 녹았네. 저 앞에까지. 이거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어요.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때. 자, 자진 들어왔죠? 좀 더 가서, 좀 더 가서. 됐어. 그만 밟아. 자, 브레이크 발 얹어놓고. 돌려. 핸들 다 돌려. 클러치 밟아.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빨리 돌려야 돼. 느려. 느려. 그렇게 돌리면 안 돼, 핸들. 크로스법 알죠? 그래가지고, 아, 클러치 살짝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주차벨크 올리고. 자, 내려가지고, 네, 유턴 다시 설명 좀 할게요. 네. 내려가지고, 오른쪽에 와봐요. 제가 아까는 멈췄다가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서 돌리니까. 그게 힘들죠. 네네, 생각 못했어요. 안전벨트 매고. 네. 어이구, 폈다. 다시, 살짝 열어. 다시, 다시. 자, 핸들을 돌릴 때, 네. 아까처럼 그렇게 밀면, 네. 핸들이 느려. 네. 느리기 때문에 안 돼, 절대로. 네. 핸들이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핸들 막 유턴을 하게 되면은, 네. 핸들 돌 때, 네. 크로스법을 돌리라고. 이게 빠르잖아. 네. 그죠? 네. 네. 근데 본인은 아까 어떻게 돌렸어? 늦잖아. 엄청 늦어. 네네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네. 이게 빠르죠? 네. 두 바퀴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죠? 네. 자, 이제 한번 돌아볼게요. 네. 여기는 상슈터이라 차 안 오면 돌 수 있어요. 네. 그래야 이쪽 끝으로 들어가진단 말이야. 안 그러면 처방단 말이야. 자, 봐봐요, 하나씩. 네. 자, 자연스럽게 한번. 네. 원래는 적신호에 돌면 신호위반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브레이크 발 얹었죠, 그죠? 네. 발 얹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속도 줄이죠, 그죠? 네. 자, 클러치를 밟았죠, 그죠? 네. 2단을 넣었어요, 그죠? 네. 클러치 들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잘 봐요. 네. 다 봐봐요. 네. 여기서 클러치를 밟으면서, 그죠? 네. 밟으면서 다 돌려. 네. 뭐라게. 그렇죠. 클러치 네. 밟았잖아. 네. 느리면 클러치 살짝 떼. 다시 밟아. 네. 오케이? 네. 되나요? 네. 이렇게. 자, 본인이 한번 해봐요.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한 번만. 네. 여기서 한 번 넣고, 네, 저기서 한 번 넣고. 그렇지. 네. 한번 해보고. 안전벨트 매시고. 기다려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항상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켜는 거예요. 그래야 뒷차들이 날 보고 안다고, 그죠? 네. 자, 주차벽에 내리고, 자, 왼쪽 보고, 차 안 오죠? 네. 기어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네. 자, 클러치 왼쪽으로 꺾습니다. 네, 엑셀 밟고, 붕, 3단.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밟고, 자, 멈추지 않고 돌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안전지대잖아. 네, 아, 들어가는 게 있구나. 자,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요. 자, 클러치 떼고. 자, 바로 돌 거예요. 네. 자, 다 돌려. 클러치 밟으면서 다 돌려. 다 돌려. 아. 자, 풀고. 이거 아니었죠. 풀고. 다시 엑셀 밟고,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또 엑셀 밟는다. 헷갈리지 마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엑셀 너무 세게 밟아, 천천히 밟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해야 잘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니, 아니, 기어 건들지 마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들고. 파란불이니까 멈춰야 되겠죠, 저 앞에서. 자, 클러치 밟아봐. 클러치 밟아봐. 그렇지, 이렇게 하면 속도 줄잖아. 이렇게 돌아라는 얘기야. 지금 돌리면 안 돼. 정지. 중립. 네. 왼발 들고. 발 브레이크 때문에 감점이야. 이렇게 줄리 당기듯이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예, 그렇지 맞아. 예. 오케이. 예.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다 돌려. 그렇지. 클러치 밟아. 다시 클러치 살짝 떼. 그래서 다시 클러치 밟아. 자, 이제 풀어. 클러치 밟아 빠르자. 클러치 몇 대 내가 떼라고 안 했는데. 이 클러치 떼버리고 확 나가잖아. 사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엑셀 밟고 속도 내. 3단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 건데. 네. 내가 클러치 때랄 때까지 떼지 마. 네. 왜 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속도 줄여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떼고. 자, 다 돌려. 자, 클러치 밟아. 풀어. 핸들만 풀으라고. 클러치를 떼지 말고 핸들 풀으라고. 내가 풀어라 했지. 내가 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엑셀 밟고. 집중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너무 세게 밟지 마라니까. 3단 넣어야지, 기어를. 2단 넣고 엑셀 계속 밟는다고 오토가 아니잖아.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시고, 들어갑니다. 기어 변속을 안 하면 RPM만 올라가. 예, 오케이? 예.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자, 왼쪽 보고, 동력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중력과 마찰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앉아야지. 클러치 밟고 2단. 2단 안 넣어도 되겠네. 멈춰야 되겠네. 클러치 밟고, 좀 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밟고 있고. 이렇게 클러치만 밟아 속도 줄잖아. 그죠? 중립. 그러니까 중력과 반성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아직 돌리면 안 돼. 클러치 들어야지. 출발. 다시 클러치 밟고 돌려. 그렇지. 클러치 살짝 떼고. 다시 클러치 밟아. 이제 조금씩 풀어. 풀어야지. 그렇지. 클러치 밟아. 천천히 풀어. 풀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오케이? 잘했어. 자, 출발합시다. 좌측 깜빡이 켜고 학원 들어갑시다. 왼쪽 보고. 없죠? 출발. 2단 넣어야지. 아, 자, 출발.